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승의 날 겸 겸사겸사해서 어른들을 뵈러 갈 때에 할 수 있는 깔끔하고 어른들에게 욕먹지 않는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프로페셔널. 사실 지금 시간이 아주 많지가 않아요. 뒤에 또 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마쳐야 해요. 제가 되게 특별한 메이크업 매뉴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메이크업 하는 건 괜찮은데 거기에 맞는 머리와 옷 입는 게 메이크업하고 편집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가지고 특히 머리 손질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어려워요. 오늘은 옛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을 뵈러 갈 때에는 어쨌든 머리를 묶고 단정하고 깔끔하게 이런 남방 같은 거 추천합니다. 컨실러와 코렉터. 또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릴게요. 코렉터는 저처럼 이렇게 다크가 너무 푸르거나 또 저희 엄마 해줄 때 보니까 기미나 이런 거를 좀 한꺼번에 빨리 가리고 싶을 때 이런 납작한 브러쉬를 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좀 해결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. 코렉터는 컨실러와 성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좀 확실히 푸른 빛을 잡아줄 때에는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좀 안습인 게 카메라 배터리도 별로, 이게 컨실러예요. 카메라 배터리도 별로 없고, 여러모로 좀 상황이 그렇긴 하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찍는다. 좀 스피드 업! 그리고 제가 이 파운데이션을 764, 774, 그 다음에 574 이렇게 갖고 있는데 오늘은 774좀 밝다고 저한테 했던 이 774를 한번 써볼게요. 제가 산 거는 764인데 샘플을 충분히 써보고 마음에 드는 걸로 바꿔도 된다 했거든요. 같이 들어있는 이 퍼프를 가지고 이렇게 찍어주고, 그러니까 574가 정말 하얗다고 하더니 어쩐지 제가 양 조절을 좀만 잘못하면 엄청 얼굴이 막 하얗게 떠갖고 한 번은 완전 망친 적이 있거든요. 이렇게 퍼프로 두들기는 것도 속도가 아주 느리 않으니까 764와 774의 차이를 잘 모르겠네요. 그래도 764가 좀제 피부에 더 색깔하고 비슷한 것 같긴 해요. 제가 이렇게 밖에서도 거울을 계속 봤어요. 764가 색깔이 어떤지. 근데 이제 뭐 밖에 좀 밝은 조명에서도 보고 하니까 이게 제가 파운데이션만 쓰는 게 아니라 파우더하고 같이 쓰잖아요. 그러니까 확실히 그래도 하얗더라고요. 파우더가 좀 밝으니까.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으로만 얼굴을 밝혀주려고 하지 마시고 단계를 좀 생각을 하면서 파우더로 이만큼 밝게, 뭐 파운데이션으로 이만큼 색깔을 뭐,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으로 색깔을 잡아주고 파우더로 얼굴을 보송보송하면서 밝게 해주고 하이라이터로 군데군데 뭐또 빛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원하시는 피부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피부 표현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어쨌든 광을 주느냐 보송보송하게 해주느냐 그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. 이 라텍스가 등대 모양이어서 코 옆에 이렇게 두들겨질 때참 편안하군요. 여기 항상 T존에 엄청 많이 유분이 올라오는 어떤 분이 댓글로 저 때문에 뭐 100만 원치 사셨, 100만 원 넘게 사셨다는데 완전 대박. 능력자신가 봐요. 아, 근데 진짜 바비는 너무 비싸서 100만 원 진짜 후딱 넘어갈 거예요. 저는 그렇게 한 번에 사본 적은 없는데 진짜 야금야금 조금씩. 저는 이마를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좀 유독 나중에 많이 하얘지는 게 있어서 이마는 좀 자꾸 많이 안 바르려고 하는 편이에요. 생각보다 어쨌든 아이 메이크업보다 이 피부 이거 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잡아먹어요. 많이 두들길수록 깨끗해지니까. 그리고 어른들을 뵙는 자리는 어쨌든 같이 가까이 앉아서 얘기를 좀 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운 것은 별로. 특히 스승의 날은 교무실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교무실은 분위기가 되게 정적이고 형광등 불빛 아래 있기 때문에 화장이 진하게 되면은 정말 훨씬 더 진하게 부각이 되는 장소예요. 그러니까 괜히 선생님한테 예뻐졌고 눈 커졌고 막 이런 성숙한 모습 보이겠다고 오바하시면은 선생님 속으로는 아유, 제가 대학을 가더니 멋을 많이 부리고 좀 까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. 어른들은 우리랑 시선이 다르단 말이에요. 남자가 좋아하는 메이크업, 여자가 좋아하는 메이크업 다르듯이 어른들이 좋아하는 메이크업, 그 다음에 애들이 친구들끼리 봤을 때 예쁘다고 하는 메이크업이 분명히 다른 거.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. 밝다.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절대 패트로 보송보송하게.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말고, 선생님들 뵈러 갈 때는 또렷한 이미지.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 화장에 엄청 막 관심이 많아서 화장을 완전 화려하게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지 않아요. 저도 고등학교 때 되게 젊고 좀 세련된 선생님들 뭐한 두세 명? 교과 뭐든 다 통틀어서 거의 전교에서 통틀어도 그 정도밖에 안 계셨었거든요. 그래서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면 반감이 들 수가 있어요.
예뻐졌네라고 하시겠지만 뭔가 영혼 없는 말투를 듣게 될지도 몰라요. 너무 진하게 하면. 그리고 부드럽고 따뜻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파우더 처리를 꼭 해주고 파우더 타입으로 눈썹을 그릴게요. 아쿠아 브로우도 그 힘 조절을 잘하면 부드러운 눈썹을 그릴 수 있기는 한데 느낌이 조금 달라요. 걔는 더 선명한 느낌? 그러니까 터치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. 또렷하게 눈썹만 좀 잘 그려주세요. 저도 어릴 때 사진을 보면 눈썹에 따라서 얼굴 이미지가 많이 변하더라고요. 그 옛날 연예인들도 이 많이 다른 게 얼굴을 고쳐서 과거와 현재가 다르기도 하지만 메이크업 때문에도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. 제가 제 직업을 제가 대략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아이들 가르치잖아요. 이제 스승의 날이 되면 애들이 막 찾아와 주더라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마워요. 제가 선생님들을 잘 못 챙겨요. 누구를 챙기는 걸 잘 못해요. 해야 되는 걸 아는데 막 이제 막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항상 누군가에게 고마워하고 이런 거는 마음은 있는데 그 행동을 꼭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. 표현하려고. 아, 근데 진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서 전 눈 뜨자마자 눈 감을 때까지 일을 안 하면서 있는 하루가 없거든요. 진짜 제 주변 사람들 저보고 일 중독이라는 말들을 하죠. 저는 일과 노는 것에 경계가 좀 없어요. 노는 게 일하는 거고 일하는 게 노는 거고 그러다가 어느 날 괴로워하고 그냥 자기 눈썹대로. 너무 뾰족하면은 좀 부드러운 인상을 주기 어려우니까 산이 없게 동글동글하게. 저는 눈썹 자체가 아주 얇은 편이 아니어서 너무 얇게 깎으면은 쌩얼 때 참 절 바라보기 힘들더라고요. 브라운으로 좀 톤 다운해서 한번 가볼게요. 오늘은 본 말고 바로 이 브론즈로 눈 위에 얹어줍니다. 간단하고 부드럽게. 저는 어릴 때부터 뭐 무슨 놀이를 하더라도 뭔가를 가르치는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맨날 선생님 놀이에도 제가 선생님하고 다른 애들이 선생님 하면 좀 답답해서 못 보겠더라고 어릴 때부터. 또 맨날 친구들이 저보고 선생님 하라고도 하고 꼭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저는 동생은 맨날 연년생인데도 뭘 가르쳤어요. 이 녀석이 이해력이 그리 좋지가 않았어요. 뭘 잘 못해갖고 그 좀 못하는 애들 가르치는 데는 걔 때문에 좀 이골이 난 것 같아. 지금은 걔가 저보다 훨씬 잘하죠. 미국 가 있으니까 언어도 훨씬 잘하고. 저는 좀 잔머리나 이런 게 빠른 편이고 제 동생은 좀 진득하게 오래 하는 인내심이 좋은 편이에요. 좀 반대죠. 그래서 빨리빨리 처리하는 거는 제가 잘하고 걔는 좀 뭔가 가만히 앉아서 즐기거나 딱 음악 악기 연주하는 타입이고 저는 딱 작곡 타입이고 작곡하는 애들이 장기가 굉장히 많아요. 악기는 엉덩이 힘이지만 작곡은 벼락치기가 가능하거든요. 너무 진하지 않게 해주시고 음영감만 살짝 전 무조건 갈색은 얘만 쓰죠. 바닥이 보일 때까지 쓰겠어. 그리고 또 다른 팔레트를 사놨기 때문에 걔 오면 걔에서 좀 써주고. 너무 진하면 부담스러워요. 엄청. 제가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카메라에 욕심이 좀 나더라고요. 근데 또 카메라를 바꾸면 렌즈가 또 욕심이 나고 지금 안 그래도 저 렌즈가 좀 여러 몇 개 있거든요. 아주 많이 아닌데 진짜 카메라에 정령 진심으로 빠지시는 분들은 힘들겠어. 근데 전 DSLR은 체질이 아니라서 어쨌든 DSLR은 무겁단 말이에요. 그리고 나 여기 촬영하는 장소하고도 안 맞아요. 너무 칸이 좁아서. 미러리스가 딱 좋은데 최고급 사양을 사고 싶은데 그거는 셀카 이 180도 플립 타입이 아니라서 걔가 그 뷰파인더 때문에 그 플립 타입이 안 되는 거거든요. 중국기로 OT를 사자니 아 뭔가 만족스럽지 않고 언젠가는 그런 지금 소니 미러리스 넥스7을 생각하는데 그게 180도짜리가 나오지 싶은데 안 나오려나. 그거는 정말 풍경사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는 찍는 타입이라 셀카는 안 나오려나 아쉬워. 그것도 되고 셀카도 되면 얼마나 좋아.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. 지금 순종이가 물 먹고 있는데 물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. 어떡해. 누나가 화장하고 줄게. 조금만 참으렴. 다 됐어요. 바로 뷰러로 속눈썹만 바짝 올려줘도 효과가 좋으니까. 애들을 저는 가르치다 보면 애들마다 참 성향이 달라요. 확실히 좀 음악을 가르치다 보니까 감수성이 예민하고 뭐라 그럴까 감정의 기복도 좀 큰 애들이 그런 애들이 이제 컨트롤하기는 참 어려워요. 근데 그런 애들이 뭘 해도 좀 잘 하기는 잘해요. 그러니까 그 과정만 잘 견뎌내면 그거를 옆에서 컨트롤 해주는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게 눈썹을 올리실 때 뒤쪽을 잘 올려야 저는 아래 눈썹하고 엉겨붙는 게 좀 덜하더라고요. 잘 엉겨붙어요. 아래 눈썹하고 깜빡깜빡할 때 막 계속 끈적끈적하게 들러붙고. 순종이 물 좀 주고 올게요. 낑낑댄다. 물 달라고. 아휴 물이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.
주인이라는 작자가 이렇습니다. 브라운으로 가도 되는데 이제 좀 선생님 앞에 있다가 거울을 볼 수도 없고 번질 수가 있잖아요. 물론 요새는 잘 나오긴 하는데 저는 더 깔끔하게 블랙 붓펜으로 가볼게요. 너무 두껍지 않게 꼬리는 조금만 날렵하게 속눈썹 사이사이 칠해주시고 근데 아이라이너 제가 삐아 검정색을 써봤는데 확실히 메이크업 포에버보다 안 번져요. 난 그냥 무조건 메포 팬이다 이러시면 그걸 굳이 사시는데 안 번지는 걸 찾고 싶으시면은 무조건 삐아 정말. 아 메포는 너무 번져가지고 이 정도만. 그래도 여기 손마 언더는 하지 않을게요. 어른들을 뵐 때는 약간 모자란 듯한 화장이 딱 좋아요. 완전히 실내에서 사람을 뵙는 걸 설마 선생님을 놀이공원에서 뵙고 그러진 않으니까 않을 테니까. 대박 기이한 현상. 붓펜으로 눈동자를 찍었더니 까만 액체가 눈 안에 싹 퍼져요. 대박. 깜짝 놀랐어. 내 눈. 내 눈 안에 눈물이 까매졌어. 헐 조심하세요. 대박이구만. 근데 붓펜이 점막이 좀 잘 안 채워져서 제가 좋아하는 입 잘 안 번지는 삐아로 점막을 메꿔주고. 근데 얘로 점막을 메꾸니까 슈에브라 클렌징 오일로도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. 눈을 뜨면 점막이 되게 많이 보이는 타입이라서 많이 메꿔줘야 돼요. 오늘은 이거를 클렌징할 때 면봉으로 아이 리무버 묻혀서 따로 눈을 좀 지워준 다음에 클렌징 오일로 클렌징 해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꼼꼼하게 메이크업 안 할 때는 그 오일로 한 방이 돼서 진짜 좋은데. 네, 저는 마스카라가 하나죠. 깔끔한 거 하나, 볼륨 마스카라 하나. 그래서 노이시를, 아니다, 노스머지를 눈썹을 좀 올려준다고만 생각하시고 발라주시고 오늘은 정말 욕심을 많이 버려야 돼요. 막 뭔가 부족해 이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나는 선생님을 뵈러 가는 건지 클럽을 가는 건지 알 수 없는 메이크업이 돼버리죠. 이 메이블린 브론즈 컬러가 때로는 되게 과감한 아이 메이크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데일리로도 할 수도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많이 바를수록 진해지니까. 그죠? 쉐딩을 하는데 부담스러우면 안 되니까 저는 제 얼굴에는 얘가 훨씬 잘 맞아요. 훌라는 사실상 실패한 쉐딩. 얼굴 하얀 분들은 훌라 사지 마시고 좀 까무잡잡하시면 하는 분들 그리고 얼굴이 빨갛지 않으신 분들이 훌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훌라는 붉은기가 제가 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 있어요. 뭔가 붉어. 저하고는 맞지 않지만 샀으니까 전 어떻게든 쓰는 것 뿐이에요. 터치를 좀 잘해주면 되니까. 외곽을 여기만 좀 쓸어주고 턱도 깎아주고. 요새 피부 트러블이 장난이 아니어가지고 카메라에 정말 티가 안 나는 거예요. 완전 심해요. 근데 별로 신경 안 써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피부 트러블에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. 이거는 진짜 나이를 먹어야 해결이 되는 거지 마음을 비우세요. 그리고 요 슈에무라 아오유 블러셔를 구 옛날 거 구 M44 얘를 보송보송하게 얘가 피부를 그나마 좀 좋아 보이게 해주더라고요. 귤색 옛날에 크레파스에 있었던 귤색 같은 색깔 저 볼로. 근데 어른들이 깔끔한 거 좋아하는데 저도 뭐 교회에서 아기들 행사하거나 할 때 메이크업 한 번씩 해주거든요. 그냥 자신감 좀 가지고 어릴 때도 예쁠 때 한번 화장 한번 해주면은 괜히 엄마 화장 때 뒤지는 게 덜해지더라고. 저 어릴 때 기억해보면 어릴 때 저 메이크업 해준 게 너무너무 저는 감사한 기억들이 있어요. 너무 기억 그 뭐랄까 기분이 좋았던. 그래서 그래 니들도 좋아해라 이러면서 제가 크리스마스 때 좀 무리를 해서라도 풀 메이크업을 애들 해주는데 그때도 막 머리 풀르고 막 이런 거 전 나이 먹었나봐 되게 싫어가지고 무조건 다 묶어 무조건 올백. 애들이 그거 자기 앞머리 있는 거 안 어울린 앞머리 없으면 안 어울린다고 막 그래요. 그럼 이제 막 꼬셔요. 아니다 내가 너를 다시 잘 해줄 거다.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내리면 되지 그래놓고 스프레이로 다 고정해버리잖아요. 못 내리게. 근데 그렇게 다 까놔야 예쁘더라고요. 어른들 뵐 때는 머리 길게 늘러뜨리는 거 안 어울리고 어울리고는 중요하지 않아요. 어른들을 뵐 때는 무조건 단정해야 돼요. 귀뒤로 이렇게 싹 넘기고 막 이렇게 흘러내리고 이런 거 어른들 말을 안 해도 완전 싫어하고 뒤에서 얘기한다니까요. 머리가 뭔가 걔는 막 흘러내린다고 막 이러면서 앞에서야 뭐 나쁜 말씀 안 하시겠죠. 그리고 너무 좀 차분한 거는 입술로 약간 힘을 줄게요. 많은 힘도 아니에요. 맥의 써니 서울이라고 한국인을 겨냥해서 만들었다 하더라고요. 근데 내가 적당히 핑크예요. 이번에 바위브라운에서 립 새로 나왔던데 메이크업 받으러 가면 또 사고 싶겠죠? 안 되는데.
적당히 딱 밝아진 것 같아요. 얘는 너무 촉촉해서 따로 글로스 안 해도 될것 같고, 좀 간당간당한데 그래도 딱 맞게 시간이 끝나서 기분이 좋으네요. 이렇게 하고 스승의 날에 감사하신 선생님을 찾아뵙는 여러분들과 제가, 저는 또 저의 제자들을 또 맞이도 하고 저희 선생님들께 인사도 하고 그래야겠죠. 5월은 참 바쁜 달이에요. 여러분 안녕!